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이거 요게 바로 뭡니까? f 프라임 a가 주제네요, 그죠? 가 b분의 4네요. 자,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로피탈로. 자, 풀려고 하니까 또 로피탈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f 안에 t분의 1이 있을 때는 요 치환을 합니다. x는 t분의 1로. 뭐, 이렇게 t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적어 놓고. 그죠? s는 t분의 1로 치환할 때 t는 x분의 1로 왜 하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t 위주로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그죠? x는 t분의 1로 하면은, 여기를 t로 하고, 여기를 x로 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자, t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 값은 0으로 가죠?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해도 되고, 보통 직관적으로 s는 t분의 1로 두게 되면은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0이 되죠?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러면은 t는 x분의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f a 플러스 3b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a-2bx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0을 넣어보세요. 분모 0 되죠. 그 다음에 분자도 분자 해당되잖아요. 0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피탈 쓰면 되겠네. 리미트 x 0으로 갈때 1분의, 그죠? 자, 조금만 조심하면 되죠. 한번 미분하고 a 플러스 3 bx. 그 다음에 안에 한번더 미분해야 되니까 3b가 t 나오고. 자, 이거 f' a-2bx인데,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2b가 t 나오니까 플러스 되고 2b가 될 거잖아요. 자, 이러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0을 대입을 하세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0 되고, 남은 거는 f' a3b. 뒤에 거는 2b f'a 이렇게 되어서 5b f'a가 되고, f'a는 b분의 4잖아요, 그죠? 그럼 5b 곱하기 b분의 4가 되어서 2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죠, 로피탈 쓰면. 근데 정상적으로 구하게 되면 두 번째.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f, a, 플러스, 3bx, 마이너스 f, a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f, a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2b, x 되잖아요. 됐죠? 자, 이리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게 되는데, 따라 한번 적어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고, x 이렇게 해놓고, f, a 플러스 3bx, 마이너스 f, a 적어놓고, 그럼 뒤에 거는 더하기, 리미트, x 0으로 갈 때, 자, 마이너스를 빼내기 쪽으로, 마이너스 x를 해놓고, 그죠? 그럼 이거는 f, a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f, a가 되겠죠. 이쪽 부분은. 그죠?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3b가 있어야 되고, 곱하기 3b를 해주고, 그 다음 여기는 2b를 해주고, 여기 2b를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거 어찌 됩니까? 앞에 이게 f'a 3b 더하기 f'a 2b 똑같아지죠?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4점짜리도.